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ASMR을 처음으로 하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큰 소리를 못 내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짠! 토끼와 자라 그리고 빨간 모자입니다. 동화책 읽기를 해볼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전에 이걸 읽어가지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지금 처음 제 목소리 듣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어머,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자, 그러면 오늘 동화책 읽는 ASMR을 해보겠습니다. 일부의 동화책을 패셔니스타 빨간 모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어느 마을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아이에게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었지요. 아이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가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모자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걱정이야. 이 빵과 포도주스를 갖다 드리고 오렴. 네, 맛있는 음식을 넣으시면 금세 나으실 거예요. 빨간 모자가 집을 나서자 엄마가 말했어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해.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늘 얘가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응? 발랑다 까져가지고 말이야. 할머니는 숲속 외딴 집에 혼자 살았어요. 빨간 모자는 숲길을 한참 동안 걸어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숨어서 빨간 모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배고픈 늑대였지요. 늑대는 꿀꺽 침을 삼키더니 빨간 모자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혼자 어디 가니? 아픈 할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러 가. 갑자기 반말을 하네. 빨간 모자는 늑대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답했어요. 반말로. 이거 착해라. 할머니 집이 어디야? 시냇물 건너 밤나무 숲길에 있어.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잘하면 둘 다 잡아먹을 수 있겠군. 저 꽃들 좀 봐. 예쁜 꽃을 드리면 할머니가 빨리 나으실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빨간 모자는 꽃을 타느라 곧장 가라는 엄마 말을 잊었어요. 이거 봐, 얘가 맨날 이런 거야. 응? 정신이 없는 거지 얘가. 늑대는 할머니 집에 먼저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맛있는 빵과 주스를 가져왔어요. 아이고, 기운이 없어. 일어나기도 힘들구나. 문이 열려있으니 들어오너라. 늑대는 벌컥 문을 열고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입을 쫙 벌려서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두름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늑대는 트름을 하더니 입맛을 타셨어요. 어서 와라 꼬마야. 기다리고 있으니. 늑대는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쏙 들어갔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는 품 안에 가득 꽃을 따왔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할머니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지? 얘는 할머니한테도 반말을 해. 귀가 커야 네 발소리를 듣지. 할머니, 손이 왜 이리 커졌어요? 손이 커야 너를 꽉 잡을 수 있지.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자세히 보려고 바짝 갔다가 다가갔어요. 어? 이상하네.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입이 커야 너를 한 입에 잡아먹지. 늑대는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꾹꾹 삼켰어요. 스펙타클한데. 아유, 왜 불러. 한숨 자고 가야겠다. 늑대는 바다에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잤어요.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늑대가 코 고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 참 이상하네. 할머니 소리가 아닌데. 과음을 하셨나? 사냥꾼은 창문 너머로 늑대의 볼록한 배를 보았어요. 늑대다!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어! 눈치가 빠른 사냥꾼이죠. 사냥꾼은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빨간 모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살았다! 깜깜한 뱃속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뒤이어 할머니가 벌벌 떨며 밖으로 나왔어요. 고맙네. 아, 근데 이 못된 늑대는 어찌할꼬. 할머니 왜 이렇게 늑대까지 생각해줘요. 잡아먹었는데 세상에. 세 사람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넣었어요. 잔인한 사람들. 차라리 죽이지. 돌을 넣었어. 빨간 모자는 뾰족뾰족 밤송이도 넣었지요. 얘가 잔인한 애네. 세상에. 할머니는 늑대의 배를 촘촘히 꿰맸어요. 이 동화 너무 무서워요. 이 동화 너무 잔인해. 잠시 후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내 배가 왜 이래. 늑대는 멀리멀리 달아났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난 빨간 모자가 뭘 하는 줄 알았는데, 뭐 기지를 발휘해서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빨간 모자가 생각보다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네요. 옷만 잘 입는 걸로, 패셔니스타인 걸로. 간식 타임을, 먹는 거를 한번 할까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이거 진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이 보신다기보다는 이제 성인분들이
거문난 의원도 용한역도 소용없으니 어쩐단 말이오.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애를 태웠어. 용왕의 소문이 멀리 퍼지자 하늘나라 도사가 찾아왔어. 용왕님 병의 약은 딱 하나. 땅에 사는 토끼 간뿐이오. 제가 봤을 때 용왕님이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 간이 고장나가지고 토끼 간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요. 신하들은 땅에 사는 숨도 못 쉬는데 누가 가겠냐며 야단이 났어. 그때 자라가 나섰어. 제가 가지요. 저는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신하들 중 문어가 자라에게 토끼를 그려줬어. 자라는 넘실넘실 파도를 넘어 땅에 도착했어. 토끼를 찾아 굽이굽이 산골짜기를 헤맸지. 두귀는 쫑긋, 빨간 눈은 말똥말똥, 입은 뾰족. 깡충 걸음 토끼를 못 보았어. 자라는 묻고 또 물었지만 토끼를 봤다는 동물은 없었어.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깡총깡총 뛰어왔어. 그림과 똑같이 생긴 것이 틀림없는 토끼였어. 헉, 찾았다. 이제 용왕님이 엄청난 상을 내리시겠지? 자라는 뛸 듯이 기뻤지만 토끼를 속이려고 점잖게 인사했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토끼님 아니죠? 두 번째 나를 찾는 것이요? 저는 영궁에 사는 자라라고 합니다. 토끼님이 똑똑하다는 소문 듣고 모시러 왔지요. 똑똑하기로야 내가 제일이지. 한데 영궁에 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너무 약간 캐릭터니까, 토끼 캐릭터니까. 용왕님께서 높은 벼슬과 금은보화를 내리신다 합니다. 토끼는 자라의 말에 솔깃해서 용궁에 가기로 했지.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준다니까 토끼가 따라 나선 거죠. 나 같아도 가. 어허, 토끼님이 오셨다. 토끼는 문지기를 보자 거드름에 비웠어. 문지기는 토끼 귀를 확 닦아채려 했지. 자라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얼른 끼어들었어. 네 이놈, 바로 이분이 토끼님이시다. 토끼님, 어서 용왕님께 가시죠. 용왕은 토끼를 보자 반가워하면서 명령했어. 오호, 네가 토끼로구나. 어서 네 간을 내놓거라. 아니, 이렇게 닫자마자 간을 내놓으라고. 아, 용왕님도 약간 너무하시네. 어? 네?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간을 먹어야 내 병이 낫는다는구나. 뭣들 아느냐? 어서 토끼 배를 갈라라. 이 동화들이 다 잔인하네. 배를 갈라라니 또. 토끼는 다리가 후들후들, 눈앞이 깜깜해졌어. 그러다 번뜩 꾀가 났지. 아이고, 용왕님, 어쩜 좋습니까? 제가 그만 간을 쏙 빼놓고 왔지 뭡니까? 이놈, 어찌 간을 빼놓고 살 수 있느냐? 자라가 따지자 토끼는 벌렁 누워 더 큰 소리를 치네. 아니, 못 믿겠으면 당장 내 배를 갈라봐라. 토끼 캐릭터가 왜요? 내 캐릭터가 연기야, 연기. 내 간을 욕심내는 자가 많아 바위 밑에 숨겨놨단 말이다. 토끼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용왕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 용왕님도 바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 과연 듣고 보니 그렇겠구나. 뭐가 그래? 어서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금은보화도 주고 높은 벼슬도 내리겠노라. 간을 빼면 죽잖아. 높은 벼슬이 무슨 소용이야? 신하들도 자라의 등을 떠밀었어. 얼른 토끼님을 모시고 간을 찾으러 가시오. 토끼는 다시 자라 등에 올라타고 땅으로 향했어. 땅 위로 올라온 토끼는 자라에게 화를 냈어.
이 아니 이 정도 욕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가 지금 죽다 하는데 이 못된 녀석 감히 나를 속여?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짐승도 있다더냐? 아이고 토끼님 왜 이러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용왕에게 전해라. 남의 간을 훔치려는 못된 심포부터 고치라고. 토끼는 자라를 얻는 뒤 잽싸게 산속으로 사라졌어. 토끼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자고 다짐을 했지. 자라는 어떻게 됐냐고? 용왕이 무서워 용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에 우두커니 있었대. 자라는 뭐 됐죠? 응. 야. 어린이 여러분, 제 채널은 보면 안 돼요. 아셨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